네, 반갑습니다. 아무나 배우는 영어 이영재 강사입니다. 오늘 Frozen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아마 11번째가 해설 강의의 마지막이 될것 같고요. 하지만 또 내일부터 새로운 강의로 또 찾아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또 재밌게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기 보시면 안나가 꽁꽁 얼어버렸죠. 이 엘사를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사는 울고 있고요. 오늘 배울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보고 바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자, 우리 배울 표현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에는 해피엔딩이다. 그렇죠. 참 훈훈하게 또 영화가 마무리가 되네요. 그러면 첫 문장부터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ou sacrificed yourself for me. 한번 더. You sacrificed yourself for me. 그러죠? You sacrificed yourself for me 하고 있습니다. sacrifice 하면요, 희생시키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you sacrificed, 너가 희생시킨 거야, yourself, 네 자신을 for me, 나를 위해서 네 자신을 희생시킨 거니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you sacrificed yourself for me 해서, 네가 네 자신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킨 거니 라는 표현이 돼요. 한번 듣고 따라 해볼게요. You sacrificed yourself for me. 뭐라고요? You sacrificed yourself for m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I love you. 뭐라죠? I love you. 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희생시킨 거지.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면은 내 자신을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희생이 또 진실한 사랑의 또 행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의 행동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거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그러한 마음 때문에 안나가 이렇게 녹게 된게 아닌가, 다시 돌아온 상태로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Love with thaw a frozen heart. 뭐죠? An act of true love will thaw a frozen heart가 됩니다. 그래서 an act of true love, 진실한 사랑의 행동이 will thaw 하면 녹이답니다. will thaw 녹일 거야. a frozen heart 해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an act of true love will thaw a frozen heart 듣고 따라 해볼게요. Love will thaw a frozen heart. 한번 더. An act of true love will thaw a frozen heart가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의 행동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게 될 거야. 그다음 문장. Love will thaw. Love will thaw 하고 있죠. 사랑이 녹일 거라고. Love, 사랑. Of course. Of course, 그렇지. 당연하지. 되고요. 결국에는 얼어붙은 세상까지도 녹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뭐랍니까? I knew you could do it 하고 있죠. 그래서 I knew 나는 알고 있었다. You could 너가
해낼 수 있을 거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I knew you could do it. 이렇게 여름을 되돌려오는 그 행동을 그것을 너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I knew you could do it 하고 있습니다. I knew you could do it. 그러고요. I knew you could do it. 난 네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설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마지막이지만 또 한 문장 또 가져가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표현은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I knew you could do it 해서 I knew you could 해서 나는 너가 could 뭐뭐 할 수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표현 해볼게요. 나는 네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면 이기다 win이에요. 그래서 do 대신에 여기 do 대신에 win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I knew you could win. 난 네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걸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 이런 표현 가능하겠죠. 난 네가 이 감옥에서 A등급 A를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A를 받다 get an A 되고요. I knew you could get an A 이 과목에서 in this class 가능해요. I knew you could get an A in this clas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난 너가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구해낼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난 네가 좋은 일자리를 구해낼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 좋은 일자리를 구하다 get a great job 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get a job 하면은 일자리를 구하다지만 get a great job 하면 좋은 일자리를 구하다. 그래서 I knew you could get a great job. 난 네가 좋은 일자리를 구해낼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I knew you could get a great job.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I knew you could 한번 꼭 써보시고요. 오늘 그러면 Frozen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새로운 강의로 또 찾아뵐 거니까요. 계속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한 문장 두 문장 하루만 보면 하루에 한 문장 두 문장은 작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 문장 두 문장이 열 문장 되고 백 문장 되고 천 문장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 두 개씩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한 달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